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시죠? 김제 아니고요. 정읍입니다. 이모님 댁에 왔습니다. 장담그러 왔는데요. 오늘 준비한 요리는 우리 언니가 우리 이모님이 좋아하시는 밀푀유나베입니다. 여러분 밀푀유나베 프랑스 요리인 거 아시죠? 프랑스의 샤브샤브인데요. 저는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안 넣을 거예요. 제식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멸치는 육수를 내야 되는데 렌즈에다가 1분 돌려놨어요. 이렇게 바삭거려야 됩니다. 냄비에 볶으실 필요 없이 렌즈에 1분 돌려놨고요. 저는 미리 지금 표고버섯 밑둥하고 무하고 지금 끓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넣고는 잠깐 끓여야 되거든요. 멸치를 여러분 많이 끓이면 절대 맛없어요. 냄새나 멸치 냄새, 맛없는 냄새. 그래서 된장찌개도 사실은 이거 저는 넣었다가 빼요. 그리고 다시마는 꼭 막 건져 주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맛있어요. 막 찐득찐득 많이 넣으면 몰라도 많이 안 나와요. 다시마는 이거 건질 때까지 그냥 두겠어요. 많이 안 넣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넣으세요. 이런 게 지혜예요. 많이 넣어놓으면 건져내야 돼요. 근데 좀 오래 끓일 거니까 이거 나는 다섯 장 넣고 싶은데 지금 세 장밖에 안 넣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너무 얌전해갖고 이렇게 조그맣게 끊어놓은 거예요. 저는 크게 끊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장 넣네요. 네 장. 이제 제 거 같으면은 큰 거니까 한 장 정도만 넣어. 그러면 일부러 안 꺼내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끓여도 맛있는 맛만 우러나는 거죠. 무, 표고, 다시마. 그런데 멸치는요 오래 끓이면 맛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멸치 넣고는 한 5분에서 7, 8분까지만 끓여줄 겁니다. 이제 옆으로 놓고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준비해 볼게요. 표고버섯은요 이따가 식구들이 드실 때는 통째로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쁘게 장식할 것만 이렇게 무늬 내고요. 나머지는 건져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서 준비할게요. 왜냐면 이것만 먹는 게 아니고 이제 국물에 계속 담가가면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할 거거든요. 그래서 장식할 거 몇 개만 이쁘게 할 거예요. 청경채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저는 오늘 쑥갓 쓸 거예요. 쑥갓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미나리를 넣어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미나리 좀 똑똑 끊어 놓겠어요. 먹기 좋은 크기로. 언니네 칼도 엄청 잘 들어요. 완전 살림꾼이에요. 살림 잘하는 분들 뭐를 보면 하냐면 칼을 보면 알거든요. 칼이 안 되면 살림 잘하는 사람들은 못 견뎌요. 답답해요. 여러분 이 집이 부잣집 꽃간이어가지고 언니 배추 있어? 그러니까 있대요. 근데 알량한데 그랬던데 이렇게 알량할 줄은 몰랐어요. 할 수 없어요. 신문지에 쌓아놓으셨는데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또 살려야지 선수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소고기는 제가 한 지금 4번, 5번 했어요. 이거 실어갖고 피면 샤브샤브용으로 사왔습니다. 한 1.3kg 정도 사왔어요. 오늘 고기를 좀 많이 넣으려고요. 하나 깔고 맛있게 드리려고 제가 사울사울 안 샀어요. 그냥 풍성하게. 사울사울 뭔지 아시죠? 모르시면 사전 찾아보세요. 깻잎도 많으니까 깻잎도 풍성하게 이렇게. 자, 이게 밀푀유나베 뜻이 뭔지 아세요? 퀴즈. 천 개의 잎사귀래요. 천 개의 잎사귀. 천 개의 잎사귀란 뜻이랍니다. 천 개의 잎사귀를 드시면 건강해지겠죠. 많이 드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이거 사이즈가 맞아야 돼. 사이즈가. 그래서 하도 부잣집 꽃간이라서 제가 안 사왔더니 저의 실수예요.
이렇게 해서요. 사이즈가 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썰어줘요. 썰어서 준비해 놓겠어요. 지금 간도 없는데 엄청 맛있어요. 지금 멸치 넣은 지한 7분 됐습니다. 멸치 냄새 하나도 안 하고 멸치가 또 최상품이어서 세상에 너무 맛있네요. 이제 드러내 주세요. 저는요, 소금간하고 까나리 조금 쓸 거고요. 까나리 매니아. 맛있어요, 근데. 까나리 좀쓸 거고요. 소금. 그냥 계량 안 할게요. 소금. 뭐뭐 쓰는지. 이것만 보세요. 소금 좀쓸 거고요. 맛있어요. 나머지 간을 치킨 스탁으로 할 거예요. 환상이에요. 육수가 맛있어야 됩니다. 이제 됐어요. 여기다요. 천천히 보세요. 저는 배추도 좀 넣어요. 배추도 좀 썰어서 넣고, 콩나물 넣어줘요. 콩나물 넣어주고, 미나리 썰어놨어요. 미나리도 좀 넣어주시고. 양이 대충 어느 정도 돼요? 맛있겠죠. 그냥 이렇게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놔뒀다가 이따가 다 이거 넣어서 먹을 거거든요. 저는 다 넣을래요, 그냥. 적당히 익어야 맛있으니까. 자, 이렇게 넣고요. 자, 이게 이렇게 이쁜 게 이리 올라오도록 해주세요. 보세요. 여기는 안 이쁘지요? 여긴 이쁘지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요리를 하셔야 돼요. 생각 없이 아무렇게 넣으면 절대 명품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쁘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또 망가닥도 올려주시고. 저는 망가닥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은 팽이 넣으셔도 됩니다. 팽이들 많이 넣으시는데 망가닥이 훨씬 맛있으니까 저는 망가닥 준비했어요. 망가닥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지금 아직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더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불을 잠깐 꺼요. 불을 안 끄면 이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럼 폼이 안 나요. 상에 놨을 때 폼이 나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여러분 기호대로 넣으셔서, 저는 쑥갓 좋아하니까 쑥갓 준비했어요. 들고 가셔서 이제 상에서 끓이시면 됩니다. 이게 절반은 지금 반 요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상에 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소스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 참깨 소스 만들 거예요. 참깨 한 테이블 반 정도 갈아 놓고요. 간장을 베이스로 써야 되잖아요. 오늘 식구들이 좀 많으세요. 많이씩 안 드셔, 이집 식구들이. 그래도 나는 모자라는 것 질색이에요. 남아야 돼요. 세 테이블 할게요. 짜지 않아야 되니까 저는 맛술을 써줘요. 식초 써줘요. 식초도 보조도 듣지도 못한 고급이에요. 식초 자연 발효래요. 설탕 좀 쳐줘요. 이제 먹어볼 거예요, 좀 이따. 그 다음에 와사비는 각접시에다 드릴 거예요. 기호에 맞게. 환상이에요. 자, 다 해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참깨 갈아놓은 거 넣어주세요. 이것만 해도 맛있는데 참깨를 갈아서 더 맛있겠네요. 자, 됐습니다. 이제 세팅할게요. 자, 잘된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와사비 좋아해서 조금 쳤어요. 고추냉이. 일본 말 쓰지 맙시다. 오버 안 하고 맛있어요. 왜냐면 사실 사부사부 별로 맛없거든요. 근데 육수가 맛있게 잘 됐어요. 치킨스타 콕 쓰세요. 치킨스타. 맛있어요.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